그래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버즈 프로, 에어팟 프로 둘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냐고요? 제 선택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오늘은 저도 기다렸고 여러분들도 기다리셨던 버즈 프로 결론부터 말하면 아시겠지만 갤럭시와 버즈는 맹우 같은 사이인데요. 인이어 방식에 제대로 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버즈를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모든 컬러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증정해 드릴 테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사실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버즈 프로가 아직도 안 와가지고... 자, 그럼 내 돈 내 산인 만큼 전작 버즈 플러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물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어팟 프로와도 비교해서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갤럭시 버즈 프로라고 위쪽에 레터링 로고 처리가 들어가 있고 홀로그램 느낌으로 각도에 따라 반짝반짝 거려요. 가운데는 갤럭시 버즈 프로 유닛이 들어가 있고요. 좌측 측면에는 갤럭시라고 적혀있고 뒤에는 특장점이 적혀있는데요. 2A 스피커를 사용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5시간에서 18시간 음악 재생, IPX7 완전 방수 등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이드인 그곳이 아닌 메이드인 베트남.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뜯어볼게요. 아이 찌뻥 새끼야! 구성품은 본품하고 이어팁, 스몰 라지, USB C2 케이블이 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버즈 프로 컬러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이번 버즈 프로가 갤럭시 S21도 그렇고 컬러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유닛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위쪽 부분이 다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죠.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안쪽에 검은색 점 두 개가 근접 센서고요. 은색 점 두 개가 충전 센서입니다. 지금 꽂아있는 게 이어팁이 미디엄 사이즈인데 한번 귀에 착용해보시고 너무 압박감이 심하다 그러시면은 이어팁을 스몰하고 라지로 교체해서 여러분들 귀에 딱 맞는 이어팁으로 교체하세요. 스피커 구멍도 꽤나 크게 뚫려 있고요. 이어팁은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소재입니다. 역시나 윙팁은 없었네요. 이어팁도 굉장히 쉽게 분리가 됩니다. 끼는 것도 굉장히 쉽고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이어팁 이 꽂는 부분이 되게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표 중에 도 같은 느낌이랄까? 스피커 부분도 버즈 플러스와 다르게 약간 타원형 느낌으로 되어 있죠? 길다랗게. 크기도 훨씬 더 큽니다.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에어팟 프로가 스피커 크기가 좀 더 크죠. 마이크는 총 3개가 있는데 외부에 2개 그리고 내부에 하나 총 3개의 마이크로 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 품질도 궁금하시죠? 이건 제가 잠시 뒤에 들려드릴게요. 길게 보면 이런 느낌인데 저는 너무 좋아요. 압박감도 없고 그렇다고 귀에 꼈을 때 불편한 것도 없고 제가 찾았던 그 착용감이 맞습니다. 유닛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이 정도 차이예요. 보시면은 버즈 프로와 버즈 플러스가 유닛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케이스는 닫았을 때도 열었을 때도 배터리 잔량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들어가고요.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이 부분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다면 노란색 불, 배터리가 거의 없다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어버드의 무게는 약 6g이고요. 케이스까지 같이 얹어놓으면은 57g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예요. 왼쪽이 이제 버즈 라이브고 오른쪽이 버즈 프로인데 케이스 규격이 완전 똑같기 때문에 버즈 라이브의 케이스가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버즈 라이브가 케이스 이쁜 게 되게 많잖아요. 버즈 프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버즈 라이브 케이스 중에 이쁜 게 있다면 구매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열어보면은 갤럭시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디바이스 연결 누르면 정말 간편하게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웨어러블 앱 안쪽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소음 제어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끄기, 주변 소리 듣기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뚜딩뚜딩, 껐을 땐 빠검빠검, 주변 소리 듣기 키면은 뻥.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로도 바로 구분할 수가 있고 주변 소리 듣기도 보통 작게, 크게, 매우 크게 들리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하고 주변 소리 듣기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터치 차단도 바로 활성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귀에 눌렀을 때도 소음 제어 모드를 바꿀 건지 음성 명령을 할 건지 음량 내리기를 할 건지 유닛마다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편의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림 읽어주기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하고 수신전화만 켜놓을 수도 있고 요약과 전체 내용 읽어주기 선택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유용한 기능으로 이어버드 끊김없이 전환하기가 있는데 이건 멀티 페어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갤럭시 쓰시다가 갤럭시 탭을 쓰시다가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연결된 상태라면 자연스럽게 소리가 연결돼서 들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갤럭시 탭으로 연결을 했을 때 따로 연결해주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갤럭시 탭 소리가 버즈 프로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각 보조 기능도 있어서 좌우 소리 균형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가보시면 게임 모드가 있는데요. 게임 모드를 켜시면 오디오 지원율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특히 게임하실 때 총소리도 즉각적으로 들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게임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뭐 영화나 유튜브 음악을 들을 때도 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걸 켜시게 되면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빠질 수 있다는 건 참고하세요. 그리고 내 이어버드 찾기도요. 예전에는 삐약삐약 이런 소리만 들어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 띵지를 통해서 버즈 프로가 어디 있는지도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놓고 닫힌 상태로 잃어버리셨다면 마지막에 켜진 위치가 뜨겠죠. 안쪽에 일반 초기화 그리고 특가 사용 설명서 기존 버즈와 똑같습니다. 탭 한번 하면은 곡 재생 일시정지, 두 번 탭하면 다음 곡, 세 번 탭하면 이전 곡, 길게 눌렀을 때는 사용자 선택 동작, 전화 거절, 그리고 다른 기기에 연결할 페어링 상태로 놀려면 이어버드를 3초간 길게 눌러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버즈 프로가 되게 신박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화 감지입니다. 내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키더라도 내가 말을 할 때 소리를 파악해서 미디엄 볼륨을 줄이고 주변 소리 듣기를 활성화하는 건데요. 즉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시거나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안쪽에 들어가 보면 몇 초 동안 활성화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어버드를 한 번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 돌아가죠. 그 아래쪽에 이퀄라이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음악이나 영상 하나 틀어놓으시고 저음 강조부터 고음 강조까지 내 귀에 딱 맞는 사운드를 설정해보세요. 그리고 부가 꿀팁으로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른 설정 창을 내려서 가운데 미디어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버즈를 동시에 두 개도 연결이 가능해요. 제가 세 개도 연결이 가능한지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제가 등록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도 블루투스에서는 최대 두 개까지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사실 기기 두 개 연결되는 것도 충분해요.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 가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버즈 프로에 소리를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체크해서 따로따로 볼륨 조절도 가능하니까 친구나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갈 때 나도 양쪽 다 끼고 자기야 내 마음이야 다 켜이고라 이 새끼야. 그리고 이번에는 위젯 기능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을 길게 꾹 누르시고요. 하단부에 위젯, BUDS, 버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버즈 라이브도 그렇고 버즈 프로도 그렇고 위젯이 있습니다. 버즈 라이브도 위젯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즈 프로 가신 다음에 이 사이즈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이렇게 끌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배경 색상이랑 투명도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장 누르면 배터리가 지금 얼만큼 남아있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이 기능도 활용해보세요.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드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하면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에어팟 프로가 딱 착용했을 때 그 먹먹해지는 느낌 있죠.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듯한 느낌. 두꺼운 극세사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썼을 때 느껴지는 그 단절감. 그거는 확실히 에어팟 프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이 먹먹함이 너무 세서 좀 어지럽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주변 소리가 차음이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버즈 프로는 딱 이런 느낌이에요. 버즈 라이브보다는 좀 더 세고 에어팟 프로보다는 중간인 이 사이 어디쯤에 있어서 주변 소리도 어느 정도 들리면서 먹먹함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저음역대는 굉장히 잘 걸러주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버즈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버즈 프로는 에어팟 프로하고 다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소리가 없는 환경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버스를 탔을 때는 약하게 놓으면은 약간 좀 하는 소리, 그 백색 소음이 살짝 들리고요. 강하게 났을 때는 하는 소리까지 차단이 되는 그 정도의 강도예요. 갤럭시를 메인폰으로 쓰면서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 성능 때문에 에어팟 프로를 썼던 저에게는 이 정도 노캔 성능만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은 음질 테스트인데요.
미디어 설정에서 양쪽 다 들리게 했는데 에어팟 프로 소리가 먼저 들리는데요? 뭐지? 실험실에서 게임 모드까지 켰는데 정말 미세하게 살짝 에어팟 프로가 더 빠릅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소리가 꺼지는 것도 심지어 따닥 이렇게 끊겨요. 왜 에어팟 프로가 더 레이턴시가 짧지? 진짜 신기하네요. 와, 진짜다. 이거는 몇 번을 다시 들어도 에어팟 프로가 소리가 먼저 들려요. 미세한 차이인데 진짜 이런 느낌이야. 양쪽 다 한번 음질 제대로 테스트 해볼게요. 이번엔 버즈 플러스 한번 비교해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진짜 참고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으셨을 때는 얘가 말한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버즈 프로도 음질이 정말 괜찮습니다. 베이스, 미들, 하이노트까지 저는 다 만족을 했고요. 그냥 밸런스가 어디 모자란 곳 없이 굉장히 이 가격 대비 준수한 사운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즈 프로는 트웨이 다이내믹 스피커가 들어갔는데요. 11mm의 우퍼, 6.5mm의 트웨이러가 들어가죠. 버즈 플러스와 다르게 동해 축상으로 놓여있는 동축 드라이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직관적으로 들려요. 정말 그리고 확실한 건 버즈 플러스를 쓰시다가 버즈 프로로 넘어오면 차이가 최소 요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서 어떨까요? 제 귀에는 에어팟 프로가 베이스, 미들노트, 하이노트까지 좀 풍성하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고 버즈 프로는 좀 더 명쾌하고 명료하고 편안하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버즈 중에는 정말 역대급의 음질을 보여준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품질이에요. 네, 지금은 조용한 실내에서 버즈 프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팟 프로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실외 쇼핑몰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강화기 켰을 때고요. 제 4번 온도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은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해놨고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버스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로 버스 대중교통 안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버즈 플러스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다음은 개선된 주변 소리 듣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냥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에어팟 프로가 훨씬 더 좋아요. 버즈 플러스 때 느꼈던 기계음? 그 노이즈? 뭔가 되게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전작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에어팟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주변 소리 듣기는 조금 아쉬워요. 이 강도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노이즈가 엄청 들립니다. 보통 정도만 돼도 안 들리긴 하는데 그러면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어쨌든 결론은 강도하고 상관없이 에어팟 프로가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비교 불가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정말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느낌? 정말 물리적으로 그냥 열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버즈 프로는 인위적으로 그 소리를 듣게 만드는 듯한 느낌? 어쨌든 부자연스러워요. 자, 하지만 버즈 프로가 정말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IPX7 완전 방수 등급이라는 겁니다. 이는 수심 1m에서 30분이나 버틸 수 있는 방수 성능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샤워하면서 고니티비 감상할 수도 있어요. 미친놈이다. 근데 이제 그 물이 깨끗한 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누 칠하시거나 막 샤워하시면 뭐 이게 샴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 제품이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건 제가 나중에 수영장 가서 착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담근 상태에서도 소리는 굉장히 잘 나와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배터리인데요. 플레이 타임은 이어버드가 8시간, 케이스와 함께 최대 28시간, 통화 시간은 이어버드가 4.5시간, 최대 15시간입니다.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3분 충전 시에는 30분, 5분 충전 시에는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작보다 배터리 시간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듣지 않는 이상은 이틀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곧 업데이트될 기능으로 멀티 포인트 기능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멀티 포인트는 동시에 2개 이상의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멀티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멀티 포인트는 차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원녀의 3.0 이상을 지원하는 갤럭시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거기에 3D 공간감 오디오도 곧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숙하실 텐데 FPS 게임할 때 수류탄이 왼쪽에 떨어지면 왼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차가 뒤에서 지나가면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공간감을 지원하는 사운드 기술이에요. 넷플릭스 왓챠 등에서도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버즈 프로에서는 3D 공간감 오디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얘기할게요. 일단 타사 제품과 호환성이 부족합니다. 이건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소음 제어 단계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 끔이 있고 주변 소리 듣기가 있잖아요. 아이폰에다가 버즈 프로 연결했을 때는 끔 상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에서 iOS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지 않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버즈 프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쓸 수가 없다. 제가 둘 다 써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은 애플끼리, 갤럭시는 갤럭시끼리. 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 소리 듣기가 아직까지는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버즈 프로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가 23만 9천원,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 건 맞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S20 울트라를 사전 예약하셨던 분들은 무료로 버즈 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무료로 쓰시든 돈 주고 사시든 정말 이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메인폰을 갤럭시를 쓰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에어팟 프로를 썼던 저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 정도로 구매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힘든 제품이었어요. 전작 버즈 플러스를 쓰셨던 분들이 넘어오신다면 음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대화 모드 등 여러가지 편의사항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인이어 방식을 지향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버즈 프로를 받을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부모님이나 반려자, 연인 등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누구 사랑해 이런 메시지 하나와 받고 싶은 제품 컬러,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생각해보니까 새 신년이라고 해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는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보세요. 물론 이번 기회로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지만요. 강력한 노켓 성능을 가진 삼성 무선 이어폰을 찾으신다고요? 자신있게 말할게요. 버즈 프로 선택하십시오. 끝.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수술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버즈 라이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버즈 라이브 리뷰 때 에어팟 프로랑 버즈 플러스를 비교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오지게 처먹어가지고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